자퇴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들 그 책을 한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퇴할 것인가? 요건 이제 필수로 선생님들 그 상담실에 교무실이나 상담실에 자퇴할 것인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 책은 선생님들께 꼭 교비로 해서 뭐한 두세 권 정도 구입을 해서 어디 갔을까? 여기요.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저는 이 책을 그 애들이 교무실에 와가지고 자퇴하겠다고 막 이렇게 그 꺼들먹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애들은 뭐 하지 마. 여기 학교가 좋은데 남아있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책을 한번 빌려줄게. 이거 읽어보고 잘 생각해봐. 그러면 10명한테 빌려주면 9명은 포기해요. 왜냐? 자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자퇴를 애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퇴가 끝이 아니잖아.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그래서 교무실에 비치를 해두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책이에요. 자퇴할까? 학교에 남을까? 요거 꼭 구입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들 실제로 여기 자퇴한 거, 저는 이제 자퇴를 담임하면서 한번 시켜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자퇴를 시켰는데 얘는 부모가 이혼해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 안에 뭐 앉아있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애하고 거기 이 안에 그 자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얘야, 그 자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래서 검정고시 봐서 다른 애들보다 1년 먼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넓게 보면 이거는 학업 중단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있네요. 학교에 남을까? 자퇴할 것이. 여기 자퇴면 1117 요거. 실제로 자퇴한 학생을 지도해서 조기 졸업시킨 사례가 여기 1117에 있습니다.